안녕하세요. 매너와사비입니다. 빅마우스는 10화까지 방영되었고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는 방장 노박입니다. 오늘 영상은 대세를 따라서 노박이 의심받는 이유를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노박의 수감번호 1420은 경자년으로 흰 쥐의 해이고 흰 쥐는 쥐들의 우두머리를 상징한다고 저희 시청자분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두 번째, 박창호가 빅마우스 행세를 하며 소원을 말하라고 했을 때 노박은 잃어버린 딸을 찾아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뺑소니로 감옥에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공식 홈페이지 등장인물 소개에서 노박은 셰프로 일하다 취객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감옥에 옵니다. 결국 거짓말을 했는데 수많은 죄 중에 뺑소니란 단어를 썼어요. NR 포럼 처음 모인 자리에서 공지우는 작년에 뺑소니로 사람을 죽였고 최도하가 해결해 주었다고 나오죠. 공지훈이 죽인 사람이 설마 노박의 딸은 아니겠죠? 세 번째, 교도소장은 빅마우스의 부하였습니다. 노박은 교도소장에게 특별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관상을 볼 줄 알고 바둑 친구라는 설정인데요. 노박은 교도소장과 바둑을 두던 중에 흰 돌 하나를 몰래 뺍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다시 가르쳐주죠. 일종의 암호라고 봅니다. 이 장면 바로 다음에 교도소 죄수가 청산가리를 먹고 죽게 되죠. 바둑 장면은 8화에서 한 번 더 나오는데요. 이때는 박창호가 탈옥을 할 때였죠. 교도소장은 노박에게 바둑을 빨리 두라고 말합니다. 얼른 지시해달라는 말 같기도 하네요. 그때 노박은 바둑알을 놓을랑 말랑하며 이거 죽일까 아니면 살릴까 라는 농담을 던지죠. 어쩌면 박창호와 제리의 돌발 행동을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했던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노박이 박창호 대신 사이코에게 칼을 맞았을 때도 병실에서 교도소장에게 무언가 귓속말을 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네 번째, 화면에 이 사람이 처음 방에 들어왔을 때 노박은 그 사람의 관상을 보더니 어디 외진 곳에서 홀로 객사하기 딱 좋은 상이라고 했죠. 결국 그는 노박이 말한 대로 숨졌습니다. 교도소장에게 지시한 것일 수도 있죠. 다섯 번째, 제리는 박창호가 빅마우스가 아니라는 사실에 분노합니다. 그리고 잠깐 거리를 두게 되죠. 노박은 식당에서 제리에게 다가가죠. 이때 제리는 박창호에게 불만이 있음을 노박에게 보이게 되죠. 그리고 제리는 바로 감옥에서 나가고 본격적으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제리가 이를 그르칠 수도 있다는 판단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섯 번째, 노박은 고미호가 교도소에 출근하자마자 그녀와 가장 인접한 곳에 배치됩니다. 고미호는 혈액검사 결과로 수감자들을 상담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보고 노박은 본인이 도와주겠다고 했죠. 그때 고미호는 노박에게 1420 아저씨라고 부르고 노박은 아저씨란 말을 오랜만에 들었다고 했죠. 그리고 뭔가 아쉬운 듯이 아저씨를 작은 목소리로 복창합니다. 두 사람은 과거에 어떤 인연이 있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노박과 고기광이 엮인 스토리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공범일지도 모르겠네요. 마지막으로 아주 결정적인 근거, 노박은 아침 체조 때 쥐새끼처럼 아주 발랄하게 동작을 취합니다. 나이에 걸맞지 않은 리드미컬한 움직임이 쥐들의 왕으로 매우 의심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른 빅마우스 후보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매너와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